폭발적인 가창력, 온 세상을 불사르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 거리의 디바 임정희 씨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하시죠.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자유분방한 도시 뉴욕에서 임정희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층 더 성숙하고 고혹적인 목소리로 많은 뉴욕 팬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임정희 씨, 뉴욕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콘서트 홀이죠. 거기를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오늘 빌려서 제 뮤직비디오 3집 타이틀곡 사랑에 미치면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이 화제가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세계적인 힙합 듀오의 멤버 빅보이와 함께 촬영을 했었는데요. 빅보이. 그분은요. 이제 그래미 상도 타신 분이고 미국에서는 정말 힙합계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최고. 맞았죠? 연애가 중대. 좋은 프로죠. I love y'all. Y'all know what it is, mate. 중대해주세요. 그리고 임정희 씨에게 빼놓을 수 없는 궁금한 거죠. 박진영 씨도 이번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자신 있으니까 한국 활동을 접고 미국 활동을 할 준비를 시킨 거고요. To me, I love the voice. Of course, she's, you know, beautiful, but her voice, you know, I'm just ready to get in the studio, basically. You know what I mean? I mean, there's a wide open lane in a market that's ready for it right now, and who better to do it than the man? 1년여간의 뼈를 깎는 고통으로 미국 시장에 발을 디딘 임정 씨. 그녀의 노래에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월드스타 B의 음악 선생님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가수 임정희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디바가 되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임정희 씨,